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깨워드릴 에스텔입니다. 여러분, 나 몸이 안 좋아.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또 반대로 나 마음이 안 좋아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My condition is bad. My feeling is bad. 둘 다 살짝 아닌 것 같죠? 한국어로 말할 때 나의 몸이 어떻다, 나의 마음이 어떻다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My 땡땡땡 is blah blah 이런 구조가 맞을 것 같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 배워볼게요. 영어식 사고에서는 주어 I로 말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.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은 제주예요 라고 말할 때 My hometown is 제주 이렇게 말하기보단 그냥 I am from 제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. 또 제 직업은 마케터예요 라는 문장을 말할 때 My job is marketer 처럼 말하기보단 주어 I가 일한다 I work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특히 condition 이 단어가 working condition, 근로조건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더 맞질 않고요. 나 몸이 안 좋아는 주어 I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. 주어인 내가 I 느끼지 않아요. Don't feel well, 건강한 상태를 I don't feel well 이렇게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well의 건강한이란 뜻이 있는데요. well-being 이 단어 떠올리면 되겠죠? I don't feel well처럼 현재시로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좀 다운돼서 내가 좀 건강하지 않게 느끼고 있는 중이다 처럼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. I am not feeling well 줄여서도 말해볼게요. I'm not feeling well 그러면 I feel bad 이 문장은 뭘까요? 이건 마음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. 헷갈리죠? 한국식 사고로 생각하면 My condition is bad, my 마음 is bad처럼 이 주어 부분이 딱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일단 주어 I 말하고 그 다음에 동사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다른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. bad에는 불쾌한, 마음이 안 좋은, 죄책감이 드는 이렇게 마음에 관련된 뉘앙스가 있어요. 물론 bad에도 몸 상태가 나쁘다 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원어민들이 말할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주로 well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을 땐 bad로 말하는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. 그럼 우리 오늘의 문장이 들어간 대화 장면 보면서 또 복습해 볼게요. Are you okay? You look sick. I didn't sleep much last night, so I don't feel well. Did you hear that she didn't get the promotion? Oh, I feel bad for her. 오늘 배운 부분 정리해볼까요? 몸이 안 좋을 땐 I don't feel well 또는 I'm not feeling well. 마음이 안 좋을 땐 I feel bad. 특히 뒤에 for를 붙여서 I feel bad for her. 네, 오늘 배운 부분 꼭 써먹어 보시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